자, 오늘 데드리프트 이제 진짜 한 4개월 만에 처음 하는 건데 몇 킬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제가 말했죠. 이번 주는 제 몸을 좀 이제 사전 통보하는 거예요. 똑똑똑. 마랑 씨, 마랑 바디 되십니까? Yes, everybody. 이제부터 근력 운동 할 건데 준비 해주세요. 이렇게 이제 통보해 주는 거예요. 하체 근력, 상체 근력 크게 주진 않았어. 물론 내 원RM에서 한 80% 아니 한 90% 유지가 가능했을 거야. 왜냐면 운동 안 한 게 아니거든요. 이제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이건 뭐 근력 금방 오를 수 있는데 데드리프트나 뭐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어. 왜냐? 후면사슬이 지금 개입될 수 있는 운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당길 수는 있어도 내려놓거나 이러다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후면사슬을 좀 고려를 한 상태에서 140 가봅시다. 네, 14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. 형 화장실에서 오줌 누는데 팬이 사진 찍자고 내가 한테 오줌 눈다. 오줌 눈다. 근데 사진 찍어주세요. 왼쪽에 온다. 찍으세요. 화장실에서 카메라 갖고 오면 일단 오줌샷 쳐맞고 그 다음부터 그냥 소나기 펀치 들어가요. 그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? 지금 한 대 때렸거든요. 한 대 때린 거 보이셨어요? 좀 느리게 여러분들 좀 눈에 동체 시력이 좀 나쁘신 분 이제 프레임 자체가 제 손이 뻗어나가는 건 한 240프레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은 30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도 그렇고 안 보이는데 살짝 느리게 볼게요. 아, 오랜만에 하니까 좀 소리가 났는데 아, 뻥 뻗었어요.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놀라서 그래요. 괜찮아요. 웜업 좀 해봐야겠다. 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쉬운데 이 정도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좀 진짜 오랜만에 한 거라서 스트레칭 좀 해야겠다. 씨, 어떻게 되냐? 아, 씨발, 이걸로 운동화 다 했네. 자, 자신 있는 무게 140kg로 5 곱하기 5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급하게 올리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. 디디구 준비됐니? 옳지. 자. 준비해. 주변 애들한테 말해. 물어봐. 고생 좀 해. 사두야, 우리 무릎 좀 도와주고. 우리 척추기 일끈. 너만 잘하면 돼. 알겠지? 우리 전완근이 잘 버텨줘야 돼. 그렇지.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가 보자. 저는 이제 몸, 이제 바디랑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운동 안 해요. 140도 오랜만에 했더니 죽겠구만. 데드리프트는 기분이 좋아하면. 공중 무한 말고